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저하고 관상군 같이 하시죠. 오늘 인물은 이분입니다. 만약 영상을 제가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1000개가 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보셨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시고, 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죠. 오늘 화두는 음기가 강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죠. 우리가 음기, 양기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음기, 양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음양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은 음양의 이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음양입니다. 남자가 양이면 여자가 음이죠. 해가 양이면 달은 음입니다. 이렇듯 서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관상에서 인물을 감정할 때 음기가 많다는 것은 이것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음기가 강하다는 것은 인물을 봤을 때 좀 음산한 느낌, 기운도 다운됐고 형체도 밝은 형체가 아닌 어디가 모르는 게 그늘져 있고 생김새도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음기가 강합니다. 양기가 강한 사람은 화기가 돌죠. 화순합니다. 얼굴이 기운이 밝은 기운이 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성분을 봤을 때 제가 눈을 가렸습니다. 지울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요 스마일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지 못하는 그 남녀에 대해서는 앞으로 눈을 잘 안 보이고 가리고 지금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공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가려서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전체적인 얼굴 생김새가 음기가 강합니다. 입도 그렇고 코도 들려있죠. 코가 콧구멍이 보이고 눈도 역시 좋은 눈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얼굴 형태 그리고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기세도 음기가 강한 것입니다. 이 여성이 음기가 강하면 한마디로 해서 팔자가 셉니다. 이혼할 수가 있고 자녀가 없을 수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사고를 당하든지 이렇듯 운세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기가 강한 여성들은 또 음기가 강한 남자들은 딱 보면 그 느낌, 기운이 밝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듭니다. 이런 분들의 음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음기가 강하면 팔자가 세다, 운세가 사납다, 운명이 순탄치 못하다.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기가 강하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한 번씩 이렇게 살짝살짝 보십시오. 뚫어지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그게 관상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